자, 유전병이라고 하면은요, 흔히 부모 세대의 병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병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유전되는 병이 있듯이요, 고양이에게도 품종에 따른 유전질환이 존재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품종별로 다발하는 유전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코리안 숏헤어. 코리안 숏헤어는요, 특정한 품종이라기보다는요,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한 지역 특성의 고양이를 일컫는 말로요, 특정한 유전적인 특성이나 표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진 않습니다. 코리안 숏헤어 같은 이런 무종의 고양이나 혹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하게 퍼진 고양이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유전 질환의 그 발현 빈도는요, 다른 순혈의 품종들에 비해서는요, 사실상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종종 발견되는 유전 질환은요, 심장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HCM이라는 고양이 심장병과 고양이의 시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하는 PRA라는 진행성 망막 위축증, 그리고 고양이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PKD라는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뭐 근래에는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라는 질환 역시 두 살 이하의 코숏 고양이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페르시안 고양이. PKD라는 다낭성 신장 질환이 잘 생기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PKD,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의 약자인 다낭성 신장 질환은요, 신장에 작은 낭종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요, 신장, 간, 췌장 등에 여러 개의 낭종이 생기면서 점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발전되면서요,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서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유전병입니다. 페르시안 품종의 고양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전병으로요, 부모묘 중에 한쪽만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50%, 양쪽이 모두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은요, 거의 100%의 확률로 유전이 되는데요, 초음파로 쉽게 진단은 가능하나 사실상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보조제의 투여와 노력으로 진행을 늦춰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증상은요, 식욕 부진, 체중의 감소, 활력 감소, 다음 단뇨라는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터키 앙고라 그리고 페르시안 화이트 같은 경우는요, 선천적인 난청이 다발합니다. 난청은요, 주로 흰털에 파란 눈을 가진 터키시 앙고라나 화이트 페르시안에서 주로 보이는 이런 유전 질환으로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않았지만은요, 흰색 털의 색소 유전자가 청각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청신경의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란 눈에 흰털을 가진 고양이라면요, 난청일 확률이 무려 90% 이상이고요, 유전될 확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터치에도 움찔움찔하고 잘 놀라기도 하고요, 또 예민한 성격을 가지거나 울음소리가 다른 고양이보다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라면은요, 뭐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도태되지만은요, 실내의 풍족한 환경에서는요, 사실상 생활하며 사는데 그리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난청의 치료나 예방은요, 아직까지 불가능한 이런 질병입니다. 네 번째는 샴고양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이 다발합니다. 아밀로이드증은요, 특정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조직 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주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 기능의 저하, 간염, 그리고 간부종 같은 이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으로는요, 소변의 양이 많아지며 탈수, 체중의 감소, 식욕 부진, 복부 팽창,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역시 유전적인 질환이니만큼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렉돌, 메인쿤, 브리티시 소테의 유전 질환으로는요, HCM이라는 고양이 심장병이 다발합니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점차 못하게 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메인쿤, 렉돌, 페르시안,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시 숏헤어 등 많은 품종에서 다발을 하고요. 심근이 두꺼워지고 심장의 내강이 좁아지면서 몸 전체로 보는 혈액이 점점 감소하여 순환장애에 빠지게 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대개 한 살에서 5살 사이에 발병을 하게 되고요. 특이하게도 발병하는 고양이 중 75% 정도는 남자 고양이입니다. 사실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질병이 진행하게 됨에 따라 호흡이 약하게 되거나 개구호흡, 입으로 숨을 쉬거나 기침, 식욕부진, 활동성의 감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비대성 심근증의 경우는요, 갑상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 엔티프로 BMP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의 유무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며 이후에 심근의 이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와 혈전 예방 치료, 그리고 약물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비시니아나 벵갈 고양이의 경우는요, PRA라고 하는 진행성 망막 위축증에 잘 걸립니다.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아비시니아 말고도요, 뭐 아메리칸 커리나 벵갈, 먼치킨, 코시니렉스, 오리엔탈 숏헤어, 소말리, 또 샴 등에서도 발병이 되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눈의 망막의 퇴행성 위축이 나타나는 이런 유전 질환입니다. 주로 눈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나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법은 없고요, 진행을 늦춰주는 방법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스코티시 폴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골 이형성증에 잘 걸립니다. 뾰족한 귀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골 기형을 유도해 생긴 유전병입니다. 스코티시 폴드 품종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요, 이 병은요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보행장애를 겪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귀가 접힌 폴드면은요 거의 99% 유전이 되고요, 부모 중에 한쪽이 스트레이트면은요 정상일 수도 있으나 그 증상 발현이 약할 뿐 자라면서 점점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골 이형성증을 앓고 있는 고양이는요 관절에 통증이 진행되어 점프를 하거나 착지할 때 통증을 느끼고요, 증상이 심할 경우는요 관절을 굽히지 못하고 빳빳하게 굳은 자세로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발병을 하면은요 뭐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각종 보조요법과 진통제 등의 처치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스핑크스. 털이 없는 피부의 특성상 다양한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뭐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잘 생깁니다. 피부가 약하고요 세균 감염에도 취약한 이런 품종입니다. 또한 HCM이라는 비대성 심근증에도 잘 걸리는 이런 품종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언급한 이런 해당 품종을 키우신다면요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주자주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유전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품종별 대표적인 유전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